가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가정 회사에 가보니 직원들과 1대1 소통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불편합니다. 가끔 그 피드백 때문에 직원들이 서운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표 입장으로 그리고 인사 입장으로 피드백을 안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제가 딱 원하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피드백 너무 어렵죠. 리더가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에서 저는 피드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요, 그러니까 누가 주옥 같은 이야기,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행동은 보이지 않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을 할 때 리더가 가장 고민스럽고, 또 하나 고민되는 거는 이거를 말할 때 이거 좀 삐지지 않게 할 수 없을까? 네,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피드백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건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3S 법칙, 규칙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좀 안내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싶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S는 첫 번째, C예요, C. 그러니까 보는 것이죠. 관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변의 리더들을 이제 코칭하다 보면요, 피드백 하실 때 자꾸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죠. 너 최근에 좀 항상 보고서가 좀 느렸던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근래 좀 퇴화하더라. 막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관찰했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 느낌, 뉘앙스, 저번에, 항상, 늘. 이런 패턴으로 피드백하게 되면 그 시작 자체가 상대에게 비난으로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들여야 할 것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DB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것이 첫 번째 C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발견한 문제 행동 있잖아요. 개선이 필요한 행동을 이제 내가 정리를 했으면 설명을 해야죠. 내가 이런 행동을 관찰했어. 이건 개선이 필요한 행동이야 라고 설명하실 때 그냥 그 행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미치는 사이드 이펙트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S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렇게 잔실수가 많은 직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큰 거 한 방은 아닌데 오타가 있다거나 페이지가 좀 뒤엉켜 있다거나 뭐 데이터가 이제 백업을 잘 안 한다거나 이런 직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리더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것, 저는 이 단계가 리더의 내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파트에도 이렇게 층층이 있지만 그 로얄층이 있죠. 뷰가 좋은 것은 더 비싸잖아요. 리더는 로얄층에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보고서에 요건 몇 개 빠뜨린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빠뜨린 것이 본인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어떤지, 혹은 이것이 팀 세일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객의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해설해 주시는 거죠. 1절만. 4절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딱 1절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두 번째 사이드 이펙트고요. 그럼 세 번째 S는 뭐냐면 이제 사이드입니다. A라는 길은 안 돼. 이건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다른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많은 리더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이드 이펙트까지는 했어요. 그래놓고 앞으로 잘해라, 정신 차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될지 명료화하지 않고 파이팅하고 보내신다는 거죠. 그럼 피드백을 받은 후배 입장에서는 뭔가 혼나긴 했는데 무엇을 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큰일 났다. 더 큰 공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이드는 그렇다면 대안 행동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그 보고서 할 때 항상 두 번 정도 확인하고 누구랑 크로스 체크해서 나에게 최종 데드라인 하루 전에는 꼭 줘. 나도 한 번 더 확인할게. 그렇게 우리 오류를 좀 줄여가보자 라고 그 사람에게 듀데이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한 최종 그림이 무엇인지 그 방식까지도 안내해 주실 수 있으면
구체적인 피드백이 되겠죠.